안녕하십니까. 감자 스마일입니다. 연달아서 또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쑥스러운데요. 그런데 이제 뭐 감자 스마일도 뭐 일정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윈윈 사장님도 일정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녁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윈윈 사장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안녕하세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2부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제가 일단 그 주제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감자스마일이 한 3년 전부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그리고 GTX-A 창립력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아닌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윈윈 부동산 이성수 대표님과 또 감자스마일의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오늘 감자스마일 이야기 채널에 한번 담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문제라면 답을 내면 되고. 그렇죠. 또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1인이고요. 그리고 창립력 신설 관련해서도 저는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삼성지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에 대해서 이제만 하고 있고, 또 원흥 도래원에 계시는 분들은 창립력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힘을 갖다가 이게 모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도 되고 GTX 창립력도 신설되고 그러면 여기 삼성벨트는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측에서는 창립력 A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창립력 A 측에서는 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니네 불가능하다, 너 예타값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벨트에 뭐 도레우리든, 예를 들어서 삼성벨트 전체적으로 삼성지구든 원흥지구든 지축지구든 하다못해 향동이든 덕은이든 다 같은 고양시 덕양구가 신분당선 서북부라든지 GTX-A 창립력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산이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보나 기정된 사실인데, 이거를 갖다가 안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또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신분당선이 되면 GTX가 배제가 되는 것이냐, 네. GTX가 되면 신분당선이 배제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이제 심리가 네. 좀 분석적으로 좀 접근해 줘야 되는데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감성적까지는 좋은데 이 감정으로 또 가면 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성적인 접근으로 다시 회귀할 때가 됐다. 네.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 먼저 방송을 끝내자는 게 아니고요. 결론부터 내놓고 먼저 말씀드립니까? 왜 이런지 나중에 설명하는데. 연역법인가요? 귀납법인가요? 이걸 연역법이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결론을 내리고 알겠습니다. 뒤에서 이 네, 이런 논리를 갖다 펼친다는 거죠. 아까도 이미 감사스마일님 얘기하셨듯이 네. 신분당선과 GTX는 둘 다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예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네. 달성해야 하고, 달성이 안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네.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에 네. 힘이 좀 부족하다면 네. 저도 뭐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 해야죠. 일단 저 원흥역 프로조 시티 네네. 좀 계약 좀 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은 삼성에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은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여기 거의 네네. 제 사무실에는 네. 앰프도 있어요. 시위용 앰프도 있고요. 시위용 마이크 뭐 다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 마이크 시설 갖고 다 나가면은 그러면 일단 먼저 얼마 전에 그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GTX-A 창립력 추진 사실 확인 관련해가지고 삼성 연합 그 신분당 서북부 삼성 연장 범 시민 추진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더라고요. 항의 방문을. 그래서 일단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저는 진짜 조금밖에 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준호 국회의원이라는 네. 그 분이 네.
그 저기 그 뭐 심상정 의원인가요? 아니 저 김현미 교통부 장관인가? 그렇죠. 그걸 네. 11월 중순에 만났더라고요.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거죠. 기사가 네. 났는데 거기에 주로 언급된 내용들이 네. 그 이쪽 행신 그 이제 경의중앙선 행신역과 GTX 네. 관련된 것만 언급을 하시고 네. 신분당 사실 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까먹은 그렇죠.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진호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신분당선 서구 현장은 무조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인데 공교롭게 신분당선 서구 현장을 뺐더라고요. 그때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왜 뺐냐. 이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까먹은 그러니까. 건지 아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네네. 간사에서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지 아니면 2차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혹은 누군가가 경의중앙선과 GTX에서 콕 집어서 질문한 건지 네. 요걸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기자가 네. 그걸 꼭 집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자가 신분당선까지 질문을 했으면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준호 의원실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어떤 답변이냐면 GTX-A 창릉 신도시내 추진과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 삼성 현장은 별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정말 입이 너무 아픈데 GTX-A는요 연신대역을 거쳐가지고 서울역을 해서 잠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탄으로 내려가는 선로고요 선이고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삼성을 거쳐가 용산에서 강남으로 해가지고 수원 호매실로 내려가는 광교를 거쳐가지고 가는 노선이 틀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중첩된 노선입니까?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이제 GTX-A 창릉역과 신분당 서북부 이렇게 연장 삼성 아니 둘 다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립되어 있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네, 그걸 거의 저희 감사 스마일님 네. TV와 윈님 부동산 네. 대표가 네. 이거를 중간에서 중개 중개 역할을 해줘야죠. 당연하죠. 도래올 마을과 네. 이 삼성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 말고 이런 것도 저희가 중개를 해야 됩니다. 중개요. 네. 그래서 요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좋은 멘트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 또 다른 루트가 있다면 또 진행을 해서 네. 저희가 윈윈하는 거죠. 도래올도 윈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 저기 어디죠? 여기 삼성지구도 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윈님 부동산도 윈하고. 아, 네.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이제 삼성연합회, 집축연합회에서 이제 가서 한준호 의원실에 가서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랬는데 답변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분당선 연장은 최우선적 공약이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중에 이제 한준호 의원님실에서 다시 범추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삼성연합회 저도 이제 가입돼 있지만 제가 이제 삼성연합회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관련된 소식들을 뭐 전달했던 삼성지구 알림이다 보니까 제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겠지만 신분당선 2단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신사에서 용산까지가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남 뉴타운에 있는 보광역을 신사를 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게 이제 논의 중인데 원래 계획은 2025년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2단계를 완공하기로 했었는데 좀 딜레이돼서 지금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논현역과 논현역과 신사역 구간은 원래 내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1년 딜레이 돼서 2022년에 지금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GTX-A 선로를 갖다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선로랑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7년에 동시에 개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저한테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데 결국에는 지금 예타를 갖다 발표를 안 했고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용역이 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약간 좀 딜레이된 부분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연합회 측에서는 좀 이제 우리 주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좀 강하게 정부에 왜냐하면 경기 남부는 교통이 너무너무 많은데 경기 북부라든지 특히 서북부는
기존에 지금 3호선 하나고 경의중앙선 가지고 지금 고양시 인구가 지금 거의 한 110만 명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너무 교통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이제 교통의 불평등, 왜 여기는 BC값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BC값 적용 없이 교통의 불평등하기 때문에 교통의 약자 편에 서서 여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통일로선, 금촌조리선도 지금, 좀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어떤 좋은 결론이 지금 도출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 뭐...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직까지도. 예.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이거를. 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 네. 저기 여기 이 삼성지구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을 주도하고 네. 그다음에 동참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 삼성 주민의 삼성지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 여기가 얼마나 기반 시설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반 시설이 또 추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에 계시더라도 요새 민원 넣기 너무 쉽습니다. 국토부에도 민원 넣고 그렇죠, 각종 그렇죠. 의원실에다도 집단 민원들 넣으셔야 돼요. 집단 네. 민원 안 되면 스스로가 나서서 애국심이 아니라 애지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애단심, 자기의 단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민원들이 모여 국회의원들이 정부에다가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고양시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동이라든지 이런 동네 가면은요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거죠. 그냥 주장하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이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주장합니까? 주장 안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이런 아니 혹은 나는 왜 서울 진입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되죠? 빙빙 돌아다녀야죠? 왜 고양시 북쪽하고 남쪽은 단절되어야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이 협의체 있잖아요.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오시면 적극적으로 사인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민원도 내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신분당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GTX-A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같은 어차피 저희가 덕양구가 분구가 되면 덕양 그 이쪽 그 삼성지구하고 창릉지구는 같은 데로 묶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군인이 네. 같은 공동의익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따로따로 나눠지는 상황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서겠습니다. 지금 떨리고 있네요. 막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제가 한번 이제 또 이슈를 한번 제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애국심인가요 이게? 이게 왜 돈 GTX-A도 하고 신분당선도 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나라든지 뭐 이런 애국심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건지 저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도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라든지 이거 울고 먹었잖아요. 거의 한 진짜 한 7, 8년 지금 울고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수원 호미실도 거의 한 10년 정도 안 됐다가 이번에 올 초에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진짜 수원시청 뭐 데모도 엄청 아무튼 뭐 국토교통부도 많이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얼마 전에 우리 그 덕양구 분구되는 거 알고 계셨죠? 근데 신원동에 이제 덕양구 분구는 같은 삼성지구에서 이제 분당 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신원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정말 매일 같이 가서 항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양구 분구가 또 내년에 지금 넘어갔는데 너네들 다시 주민 의견 다시 수렴해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삼성에 계시는 분들 더 나가서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고 신분당선이 우리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BRT가 또 깔리다 보니까 신분당선을 예를 들어서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GTX-A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갖다가 만약에 계획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분당선 탈 사람은 삼성역에서 타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저기 서울역을 가야 돼 아니면 저기 삼성동을 가야 돼 그러면 창릉역 와가지고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10년 한 5년 더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교통이 여기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업도 유치가 되고
지난번에 민인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가 왜 서울을 출퇴근을 하게 걱정을 하죠? 반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삼기 신도시로 출퇴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토픽들 저에게 뭐 간담용이 오늘 포기하자고요. 네, 오늘 포기하고 예,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 돈 문제 얘기했잖아요. 네. 돈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해결해 예, 일단은 신분당선 있고 GTX-A가 있습니다. 네. GTX-A의 저 우리 창릉지구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많죠. 근데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려면은 거기에 그 이런 그 이제 토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들 네. 이런 거를 재원으로 해서 그렇죠, 싸게 그렇죠.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TX-A가 들어온다면 돈을 걱정한다면 조금 분양가가 높아지더라도 네. 그 돈으로 GTX-A를 만드는 게 역사를 만드는 게 예. 아파트가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민원을 내서 야, 거 개발이익이 얼마나 제가 동영상 다 찍었잖아요. 네, 예, 예. 개발이익이 얼마 된다. 2조 이상 얼마 된다라고 제가 다 동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영상 좀 보세요. 보시면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정부에다가 개발이익이 이렇게 있는데 왜 GTX를 돈 걱정하냐. 돈 걱정하지 마라. 그 돈으로 해라.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고향선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환승역을 만드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반 역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GTX-A하고 고향선의 어떤 역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된다면 네. 그 역사 비용도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창릉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GTX-A를 건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네. 사장님 왜 신분당선 선부 위원장은 지금 자꾸 예타에서 지금 이거 예타에 발표도 안 되고 지난번에 뭐 경제성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이제 우리가 그 관료사회가 옛날에 이제 저희가 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을 진입하면서 선진국의 어떤 시스템을 카피한다고 하면서 네. 환경영향평가니 혹은 예, 예. 예타니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 이게 이제 모든 것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제성만 따지는 게 경제성만 얘기한다면 그건 완전 자본주의적인 발상이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일부 공공적인 부분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주의다 공손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꼭 경제성만 따지면 되지 않습니다. 경제성 따지면 뭐 이런 LH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런 거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 완전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코로나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타를 하시면 예타라고 네. 하는 부분은 이제 교통량 체크 이런 걸 해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걸 바탕으로 예타를 한다. 네. 그 결과로 정책 절전을 한다. 그럼 그냥 통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네. 많이 제기하고 합쳐서 네. 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정책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신공항도 예타 들어가잖아요. 현 정권 내에서 안 되고 다음 정권 때도 안 돼요. 예타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가덕도가 이제 유력하다고 요번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요것도 예타 없이 예타로 하면은 그거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냥 감언 이설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정책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타 없이 갈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이낙연 지금 현 뭐 종로구 국회의원님 좀 차기 대선주자 1번 대선주자께서 네. 공약을 했잖아요. 요새 좀 밀리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준호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또 은평에 있는 뭐 강병원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다 해가지고 협약식도 맺고 하겠다 그런 네. 식으로 했는데 네. 다 쇼였나요? 그러면?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결국. 그러면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더 화가 많이 나고. 그럼요. 아, 우리 주민들이 인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그대로... 있는, 내 얘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범추진연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데가 있는 줄. 아, 제가 네. 수동적으로 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진짜로 몇 명이 아니라 네. 진짜 좀 각 단지별로 좀 민의를 모아서 네. 단의를 모아서 아주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정도 하고요.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제 방송에 지금 간단하게 그런 소식들을 지금 말씀드리면 범추위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삼성 연장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우리의 의사 의지를 좀 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삼성지구 지축지구 전 단지에 현수막 게시. 예전에 제가 삼성TV에 그 20단지 아이파크에 현수막 걸었다는 이야기도 방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시 또 내려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내리지 말고요. 정말 내년 4월 전에는 어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예타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예타 통과돼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지금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교통량이 체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기 남부랑 경기 북부를 원활하게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삼성에서 경기 남부까지 판교까지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이걸 갖다 예타 통과된다고 해서 뭐 아니면 이게 당장 된다고 해서 뭐 1년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1년 안에 못하고 다녀요. 최하 제가 판단했을 때는 7년, 더 늦어지면 10년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내년 또 서울시장 선거 있고 내후년에 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또 이거 써먹을 거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제 이제 요거 네. 요조 저 제가 이제 삼성 지구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 창릉 지구에 그 GTX가 들어오는 네. 그거가 왜 중요한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신분당선은 네, 우리 네. 감사스마일 저는 신분당선 얘기를 한 거고 네. 저는 왜 중요한지 얘기하셨고 아, 네, 얘기했습니다. 창릉 지구에 왜 그 GTX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또 여기 삼성지구 사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도움 되는. 창릉지구가 발전을 해야 네? 삼성지구가 발전합니다. 이게 그렇죠. 제 결론이에요. 네. 왜냐하면 삼성지구는 현재까지 서울에 그냥 주변 주거지역에 불과했어요. 배드타운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가 발전을 더 하려면 네. 남쪽에 있는 성남, 나중에 제가 이것도 더 분석해서 유튜브 찍을 건데. 아, 그거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성남이나 네. 이런 데로서 성남, 이제 분당이나 네. 판교나 이런 데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이유는요.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죠. 거기에 네. 자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창릉 신도시는 저희 삼성지구와 달리 창릉 네. 신도시에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네. 이것도 저희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연하죠.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죠. 안 좋은 기업을 네. 유치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네. 최고의 기업들이 만약에 네. 창릉 지구에 들어온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업들이 네. 들어와요. 외국계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주에 있는 사람도 좋고 네. GTX 타고 내려오면 되고 네. 고향에 있는 사람은 더 좋고 네.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어디 사람이 또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그런 기업. 당연히 삼성. 강남. 아 강남. 강남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강남을 동경의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정부 계획대로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는 사람들 또 이 네. 요 뭐 용산에 있는 사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도 이쪽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출퇴근하는 게 이 그 사람도 이쪽으로 출퇴근하면요. 그 사람도 이쪽에서 집을 사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데 네. GTX 아니고 일반 노선을 타고 오잖아요. 네. 느려요. 안 온다고. GTX를 깔아주면 왜 파주 사람이 왜 GTX를 기대를 하겠어요? 그거 타고 강남 가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네. 강남 사람이 여기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네네. GTX 깔아주면 여기 창릉역에 딱 있어봐요.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면 여기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여기가 교통이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거를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모임에 강남 쪽에서 모임을 하고 10시 반에 막차가 지하철이 끊길까 봐서 막 뛰었어요. 1분 차이로 지하철을 놓쳤어요. 없어요. 대화행이 없습니다. 구파발에 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와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여기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정말 특히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 너무 이제 착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착합니다. 너무 착해요. 네,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문제의식을 갖다 제기하지 않고 하다못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우리가 이제 뽑아주셨던 국회의원님들도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스마일도 되겠지. 작년, 재작년에도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타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뭐 좀 더 야심차게 뭐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타가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또 방법을 강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되면 또 딜레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기회에 내년 4월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꼭 예타 면제로 아니면 예타 통과돼서 반영이 됐으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정말 내년에 만약에 반응이 안 된다고 하면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까지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저는 뭐 일단 저는 투표 저는 네. 일단 여기서 한준호 국회의원님한테 네. 그 당근과 채찍을 둘 다 드리고 싶어요. 한준호 국회의원님실에서 신분 당선과 GTX는 연계가 없다. 다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점 정말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두 개나 다 돼야 돼요. 또 네.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채찍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의견인데 네.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발언으로 끝난다면 그냥 1선으로 끝날 거예요. 2선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해서 동네 한준호 아저씨가 되고 혹은 이제 다시 MBC나 이런 데 들어가 기웃기웃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내뱉은 말 그리고 그 의원실에서 했던 주민들 상대로 했던 말들 지키려고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단식을 하든 삭발을 하셔도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면 그거는 제가 이 부동산 바리스타 이성수가 나서서 단죄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선배 여기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방송을 하시는 아니 이거 뭐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저는 여기서 부동산 하고 있지만 말한 거 다 지켜요. 아니 말한 건 지켜요. 말을 안 하죠. 안 하려면 그냥 조용히 있든가. 왜 말을 해놓고 안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감사 스마일이 삼성에 신분 당선 들어온다고 계속 정말 몇 년째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용산으로 이제 2단계가 이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 GTX-A 선로를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까지 구간도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리고 예타를 갖다 꼭 통과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도 저는 또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 방송, 뭐 감사스마에게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삼성에 특히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힘을 좀 모아주시다는 말씀을 지금 보니까 언택트 시대의 결집력 발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그리고 단지별 카페에서 이제 연합회 카페를 많이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카페에 가입을 좀 많이들 해주시고 그래서 1단계로 지금 만 명 돌파를 향해서 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일단 뭐 저에게도 지금 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방송에도 이야기 드리는데 감사 스마일도 정말 이렇게 좋은 정말 삼성벨트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출퇴근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또 누구를 만나요? 서울은 뭐 1시까지 다녀요. 12시, 1시까지. 택시도 서울에서 여기 고양시 간다고 안 가고 막 이 정도입니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안 가요. 카카오 택시. 서울 주민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고양시 주민인데요. 네. 고양시 살기 진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꼬리 내려야 됩니다. 네. 고양시 살기 좋고요. 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가면 살기 좋은 저희 고양시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더 좋은 고향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또 여기 한준호 국회의원 얘기했고 우리 이낙연 그 의원님 네. 본인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했으면 지키시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왜 임기응변시고 말을 하냐는 거죠. 빨리 지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 보고 말씀하십시오. 마이크에서 얼굴 가리는 거 아닙니까? 뭐 대권 도전하는 거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또 경기도청 도정을 살피는 거 다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경기도정을 좀 공평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남쪽은 그렇게 거미줄처럼 펼쳐진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입니다. 거기는 네. 지하철망이 거미줄이야. 네. 근데 북쪽은 짝대기야, 짝대기 그냥. 거미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짝대기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밑에는 거미줄처럼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본인이 경기도청의 어떤 경기도지사 네. 막대한 1300만 경기도민의 어떤 파워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경기 북도, 경기남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반대하는 이유가 오늘 본인 대권을 위한 우리는 본인 대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여기 고양시 파주시 여기가 발전하길 바래요. 근데 왜 여기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왜 여기 지금 제가 과감히 제안 드린 게 뭐냐면요. 파주하고 고양하고 김포가 묶여서 같은 경제 공동체로 가고 여기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저희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된 교통망을 통해서 이 한강 하구에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이
우리의 이 삶에 보탬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네. 자꾸 서울에 유전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쪽에 어떤 자족 기능이 확대가 되고 해서 좋은 도시를 연계해서 파주, 고양, 김포가 연계돼서 네, 가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이재명 지사가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뭐 경기도 지사님께서 감사심사 이야기 방송을 갔다가 보지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주변에서 뭐 제 방송을 많이 홍보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기회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요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거 잘해 주시면 네네. 예, 뭐 좋은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쯤에서 이제 결론을 네.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선발 생각은 신분당근 서북부 연장을 정치권에서 더 이상 계속 뭐 정치에 그다음에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하시고 내년 4월 전에는 어떤 결론을 빨리 내서 삼성역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조그만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GTX-A 창릉역은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먼저 통과되고 난 이후에 GTX-A 창릉역도 같이 삼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협심해서 삼성벨트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양시 덕양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GTX-A 창릉역도 신설할 수 있도록 아 제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준비한 멘트인데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마무리하고 하시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아 예 하십시오 네. 저 그 지금 현재 삼성 지구가 지금 개발이 한 90%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창릉 지구가 들어오는데 네.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삼성 지구 좀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에 창릉지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삼성지구 마무리 뭐가 되냐면, 네. 신분당선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덕양구청, 빨리 그 공터 네. 없애주시고요. 분구해주세요, 분구. 원흥역 옆에 네. 그 의료부지 큰 거 있어요. 거기도 네. 좀 저희가 뭐 어떤 공간이, 저희한테 혜택이 되는 공간으로 빨리 그렇죠. 해주시고요. 그렇죠. 의료시설. 그 다음에 네. 저희 그 제가 스타클래스 타는데 스타클래스 건너편에 네. 문화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요. 완전히 네. 공터에 공터 유령 네. 나오겠어요. 그게 몇 네. 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10년간 방치되어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LH, 그 다음에 어디에요? 고양시. 뭐 경기도 다 핑퐁치고 있어요. 그러지 네. 말란 얘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꾸 뭘 하면은 국가라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하셔야지 자꾸 새로운 거 해갖고 뭐 생색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지구부터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창릉지구로 가는 걸로 강력하게 2연사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하신 얘기 없으신가요? 침묵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침묵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분당선 석부 연장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석부 연장을 뭐 우리 주민들께서 삼성벨트에 거주하신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서 작은 힘 하나가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삼성연합회 카페에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기를 제 감사스마 이야기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창릉역은 우리 모두 또 덕양구에 계시는 또 뭐 삼성벨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다 같이 또 힘을 모아서 물론 연신내역과 대곡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릉역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자족부지, 자족용지가 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석부 연장과 그다음에 창릉역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 가지고 오늘 또 신분당선 석부 연장 그리고 창릉역 창릉역 신설 역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좀 약간 좀 초췌했죠, 이제. 초췌 말씀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네 뭐 네. 이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네. 저도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정말 신분당선 석부 연장과 창릉역 신설 관련해서 모든 우리 지금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마무리실까요? 뭐... 네, 오늘 여기서... 네, 조용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마무리 아, 눌러야 돼. 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